프란시스 은간우를 아무렇지 않게 뽑아올리는 여자. 알고 보면 한국인 스승에게 격투기를 전수받은 선수.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아시아 최초 UFC 챔피언이자 2022년을 대표하는 여성 파이터 장 웨일리입니다. 아만다 누네즈와 발렌티나 셰브첸코에 이어 여성부 파운드 포 파운드 3위에 랭크된 웨일리는 신체 조건과 운동신경, 기술과 체력 등 모든 부분에서 꽉 채운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를 거듭 할 때마다 무결점의 선수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과연 웨일리가 챔피언이 되기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차도르입니다. 매니 파키아오 단독 인터뷰부터 이런 UFC 선수의 일대기까지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격투 컨텐츠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UFC에 들어갈 재능이 있는 국내 선수를 후원하는 차도르 채널 멤버십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989년 8월 13일 중국 북부의 해안 지방인 허베이성에서 태어난 장 웨일리. 어린 시절 무협 영화를 보고 경공술에 흥미를 느낀 웨일리는 부모님을 졸라 6살 때부터 쿵푸를 배우게 되었고 일찌감치 딸의 재능을 알아본 부모님은 마당에서 높이뛰기 연습을 시킨다거나 삽자루로 무술용 지팡이를 만들어주는 등 어린 딸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초등학교 시절 다양한 스포츠 에서 소질을 보였다는 웨일리. 그녀는 8살 때부터 무술학교에 가고 싶다고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허락해주지 않았고 12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무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웨일리의 무술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남자아이들과 뒤섞여서 산타와 킥복싱을 수련하던 웨일리는 매일같이 코피를 흘렸지만 아무리 맞아도 우는 법이 없었고 15살 때 킥복싱 대회에서 우승을 따낸 것을 기점으로 수많은 지역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앞날이 기대되던 웨일리에게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맙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심각한 허리 부상을 당하면서 운동선수의 꿈을 접게 된 것이었죠. 이로 인해 당장 돈을 벌어야 했던 웨일리는 베이징으로 넘어가 호텔 프런트와 유치원 교사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웨일리는 틈틈이 공원을 달리며 체력을 유지했고 누군가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웨일리의 바람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호텔의 헬스장을 격투기 선수들이 자주 애용했고 매일같이 연습을 지켜보던 웨일리에게 오호천이라는 유명 트레이너가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웨일리의 사연을 들은 오호천 코치가 MMA 체육관을 소개시켜주면서 그녀는 무료로 격투기를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숙소에서 체육관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30분이나 걸렸지만 웨일리는 기쁜 마음으로 훈련에 매진했고 이 시기 론다 로우즈에 매료되면서 MMA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가진 끝에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된 웨일리.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에 오른 그녀는 신인다운 투박함을 보여줍니다.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는 테이크다운과 산타 특유의 옆차기 등 다양한 기술들을 쏟아내지만 안면 타격에 대해 아직은 미흡한 대처가 드러나고 그래플링 역시 몸에 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투지와 공격성만큼은 시합 내내 조금도 꺾이지 않았는데요. 확실한 실력 차이에도 웨일리는 끝까지 전진 스텝을 고집했고 부족한 기술력을 승리에 대한 집념으로 상쇄시켰습니다. 비록 판정 패배를 당했지만 데뷔 전부터 인상 깊은 경기력을 보여준 웨일리. 5개월 만에 다시 링에 오른 그녀는 확실하게 달라진 기량으로 나타납니다. 옆차기 하나에도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웨일리. 발을 손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고 약점인 펀치 공방 대신 테이크다운으로 활로를 뚫습니다. 시도하는 족족 태클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지배하는 웨일리. 깔끔하게 안발을 잡아내면서 마수거리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세를 몰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복싱으로 연승에 성공한 웨일리. 겨우 3경기 만에 MMA 파이터로 완전히 탈바꿈한 그녀는 중국 최고의 단체인 쿨룬 파이트로 무대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웨일리의 연승가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고질적인 허리 부상으로 1년 동안 한 경기밖에 뛰지 못한 웨일리는 시합에 대한 갈증을 풀어내듯 2016년에만 6경기를 소화하고 모든 시합에서 피니시 승리를 거두며 스트로크급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점은 웨일리의 스타일이 어느 한 방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발차기에 의존하던 초창기 때와는 달리 강화된 복싱으로 불필요한 스텝을 대폭 줄인 웨일리.
흔들리는, 끊임없이 압박감을 심어주며 경기를 조율하다 기회가 왔을 때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에서 한 마리의 맹수 같은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데뷔전 패배 이후 9경기 연속 피니시 승리를 만들어내며 중국의 여성부 최강자로 우뚝 솟아오른 웨일리. 그녀의 무서운 상승세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이듬해인 2017년 빰 클린치에 이은 살벌한 니킥 연타로 산뜻하게 출발한 웨일리는 상대의 더블렉을 길로틴으로 카운터치며 가뿐하게 승리를 따내고 그라운드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현격한 수준 차이를 과시합니다. 특히 거리 싸움과 견제에 특화된 산타 스타일의 발차기부터 데미지가 우선인 무에타이식 발차기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점은 웨일리에게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쇠파이프 같은 미들킥으로 몰아붙인 다음 안다리로 연결되는 패턴에 상대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웨일리의 기백에 수많은 도전자들이 제압당했습니다. 웨일리의 스타일을 정리하자면 산타 스타일이 가미된 발렌티나 셰브첸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선수의 공통점은 무에타이 스탠스를 선호하면서도 그래플링으로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보통 무에타이 스탠스의 경우 중심이 높고 무게가 뒷발에 실려있기 때문에 태클을 치기가 어려울 뿐더러 테이크다운 방어에도 취약한데요. 그래서 도널드 세로니 같은 무에타이 스타일은 레슬링에 욕심내지 않는 대신 주짓수에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웨일리와 셰브첸코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들은 무에타이 리듬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웨일리는 빰 클린치를, 셰브첸코는 앞손 싸움을 활용한 타이밍 캐치로 타격과 그래플링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받쳐준다는 점인데요. 참고로 웨일리는 보다 유기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 스트레칭에만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 경기마다 발전을 거듭하며 무려 16연승을 달성해낸 웨일리. 드디어 UFC의 부름을 받은 그녀는 데뷔전에서 무난하게 판정 승리를 거두고 이어지는 경기 역시 수준이 다른 기량을 과시합니다. 이를 토대로 스트로크급 15위에 오른 웨일리는 랭킹 7위의 티샤 토레스를 상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데요. 무에타이가 아닌 산타 스타일로 나타난 웨일리는 중견급 강자인 토레스를 전방위에서 압도하고 경기 중에 연습을 하는 듯한 여유를 보여주면서 스트로크급의 새로운 복병이 출몰했음을 만천하에 알립니다. 당시 요한나 옌드레이치의 독주 체제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던 스트로크급, 중국의 대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웨일리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카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UFC는 웨일리에게 타이틀샷은 물론이고 챔피언 제시카 안드라지를 중국으로 부르는데요. 데이나 화이트의 속셈이 뻔히 보이는 이 시합에서 웨일리는 사장님을 만족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경쾌한 스텝으로 출발하는 웨일리, 안드라지의 붕붕 후기 허공을 가릅니다. 핸드스피드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웨일리, 선수비에 이은 카운터 한방에 터프한 안드라지가 무너집니다. 경기 시작 30초 만에 대위기에 놓인 안드라지, 쏟아지는 타격 세리를 맞아가며 필사적으로 클린치를 시도합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웨일리, 쫓아가며 때린 라이트가 안드라지의 아래턱을 관통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이로써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최초의 UFC 챔피언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해낸 웨일리, 24년 동안 외길을 걸어온 그녀의 노력이 찬란하게 결실을 맺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이 승리에 감명받은 데이나 화이트는 웨일리가 론다 로우즈나 코너 맥그리거 같은 스타가 될 수 있으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데이나 화이트 대표는 계속해서 동양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저와 인터뷰할 때도 데이나 화이트가 UFC 샹하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티셔츠엔 UFC 퍼포먼스 인스티튜트 샹하이라고 써 있는데요. UFC 공식 퍼포먼스 센터가 전 세계 딱 두 군데 존재하며 하나는 UFC 본사가 있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바로 샹하이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순조롭게 왕좌에 등극하고 첫 방어전을 치르게 된 웨일리. 그녀는 오랫동안 스트로크급을 지배했던 요한나 옌드레이치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UFC 역사의 길이 남을 명승부를 연출해내는데요. 콤비네이션의 귀재 요한나의 맞서 타격전을 들고 나온 웨일리는 기본기에 충실한 움직임으로 카운터를 꽂아놓고 침착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며 챔피언다운 위용을 과시합니다. 한편 저물어가던 요한나 역시 순수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신흥강자의 돌주먹을 정신력으로 버텨내던 요한나는 부족한 화력을 볼륨으로 채워가며 맹렬히 저항했고, 욕심을 버리고 정확도에 집중하면서 웨일리의 얼굴에 상처를 만들어내죠. 데미지에서는 웨일리가, 타격 횟수에서는 요한나가 앞서가는 가운데 두 선수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맞붙는데요. 각자의 기술들을 모조리 집대성한 결과 스플릿 판정으로 웨일리의 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경기는 UFC 여성부 역사상 가장 많은 유효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현 전 챔피언을 연속으로 꺾어내고 드디어 마지막 남은 도전자를 만나게 된 웨일리. 요한나의 시대를 충격적으로 끝낸 장본인이죠. 바로 로즈 나마유나즈가 나타납니다. 사실 나마유나즈 선수는 파워가 부족하고 그래플링이 약점이라는 평가를 받아 솔직히 모든 팬들과 격투기 전문가들은 장 웨일리 선수에겐 그다지 어려운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경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통통 튀는 스텝 대신 발을 붙이고 압박하는 웨일리. 그에 반해 나마유나즈는 케이지를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앞뒤 보폭을 넓히고 파워샷을 준비하는 웨일리. 화력에서 눌러놓겠다는 심산이지만 정면 승부에 응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타깃에서 멀어지는 나마유나즈. 뒷손에 시선을 고정하고 타이밍을 체크합니다. 예상보다 까다로운 플레이에 생각이 많은 듯한 웨일리. 이때 예기치 못한 하이킥이 터지면서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이 패배로 7년 동안 쌓아올린 21연승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자존심에 너무나도 큰 상처가 생긴 웨일리. 경기가 끝나고도 분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웨일리는 패배 이후에도 한동안 경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팬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웨일리는 정찬성 선수의 스승인 에디차 코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파이트 레디로 둥지를 옮기게 됩니다. 8주 동안의 캠프를 통해 기량을 가다듬은 웨일리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으며 나마유나즈와의 2차전에 나섭니다. 1차전과는 완전히 다른 작전을 들고 나온 웨일리. 원거리 견제에 대비하여 앞뒤 움직임을 살리던 웨일리는 압박에 욕심을 버리는 대신 하나씩 맞춰나갑니다. 그러면서 테이크다운의 기회를 틈틈이 엿보는 웨일리. 그러자 나마유나즈 가 중심을 낮춰 태클에 대비하고 과감한 펀치 교환을 통해 이득을 챙깁니다. 웨일리의 화력에 주눅들지 않고 카운터를 집어넣는 나마유나즈. 이에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당한 만큼 갚아주는 웨일리. 팽팽하게 흘러가던 이 경기는 결국 판정단의 손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라운드를 가져간 나마유나즈가 스플릿 판정승을 거둡니다. 비록 상대 전적을 좁히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챔피언급의 기량을 보여준 웨일리. 그럼에도 나마유나즈가 챔피언으로 있는 이상 타이틀샷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나마유나즈의 챔피언 벨트가 칼라 에스파르자에게 넘어간 것인데요. 이 틈에 한 경기만 승리한다면 웨일리가 다시 한번 타이틀샷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챔피언 탈환을 위한 중요한 길목에서 요한나와의 2차전을 치르게 된 웨일리. 마지막 경기 이후 2년 동안 쉬었던 요한나는 더 이상 웨일리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 사이 성장한 웨일리는 파이터로서 한층 더 다듬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움직임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묻어있던 웨일리는 살벌한 스피닝 백피스트로 화려한 컴백을 알렸습니다. 스트로크급의 상징과도 같은 요한나를 처참하게 격심시키고 명분을 만들어낸 웨일리. 예상대로 웨일리가 도전자로 낙점되면서 칼라 에스파르자를 만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웨일리가 탑독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었는데요. 선수 소개 때부터 초점을 잃은 에스파르자의 눈동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웨일리는 챔피언을 압도합니다. 레슬링 원툴인 에스파르자는 어떠한 위협도 주지 못했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등을 내어주고 말았죠. 기본 근력부터 신체 능력까지 웨일리는 모든 면에서 우위를 보였는데요. 손쉽게 에스파르자를 굴려버리고 물 흐르듯이 뒤를 낚아챈 웨일리는 크로스픽스에 이은 백초크 한 방으로 타이틀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리하여 악몽처럼 지나갔던 2연패를 떨쳐내고 다시금 왕좌에 오르게 된 웨일리. 2022년 올해의 여자 파이터에 선정된 웨일리는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세대교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스트로크급이지만 한동안 그녀의 독주체제는 거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에는 웨일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양인 UFC 선수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우리 한국인 선수 중에 꼭 챔피언이 탄생하길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